뉴욕 증지에서 관련된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지 뉴욕 현지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3대 주요 지수 그리고 러셀 2000까지 일제히 크게 뛰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도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는 통화정책.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를 연착륙으로 가는 길은 있지만 좁은 길이라고 밝혀왔죠. 경제학자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좁고 섬세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파월의 목표는 쉽지 않을 것이라 예측해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 2022년 3월부터 시작한 그 줄타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잭슨홀 핵심 멘트는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 이것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을 불리는 통화정책의 방향차를 이제 돌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미 시장은 9월 피벗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지만 파월이 이를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그는 정책 이동 방향은 분명하며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는 들어오는 데이터, 진화하는 전망, 리스크의 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사실상 인플레이션과 전쟁도 끝이 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크게 감소했고 2%로 돌아가는 지속 가능한 경로에 있다는 나의 확신은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 팬데믹 부양책과 공급망 교란 등 충격 여파로 물가가 치솟을 때만 해도 파월이 말한 연착륙길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연준은 팬데믹이 지나가면 물가 상승 압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안연하게 판단했고 한때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연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실수가 명백해지자 파월 의장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년 전 8월 잭슨홀 연설은 강렬했었죠. 그는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고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논모를 확실히 드러냈었죠. 매일 발톱을 높이 줬던 그는 이제 차분한 비둘기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때가 왔다라면서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분명하게 좀 시사를 해줬지만 인하 그리고 이렇게 얼마나 인하할지 속도는 얼마나 빠를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습니다. 뉴욕 현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힘을 얻고 있나요? 네, 파월 의장은 이제 물가가 아닌 고용 안전의 정책을 집중했다는 뜻을 제가 강조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 시장은 더는 과열화되지 않았고 팬데믹 이전보다 조건이 완화됐다며 추가 냉각은 바라지도 환영하지 않는다. 고용 시장 둔화는 틀림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용 침체 기미가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연준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점진적 체계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달리 파월 의장은 이것 가능성을 찾아지 않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그렇듯 향후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만 언급한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 폭은 9월 FOMC 전인 내달 6일 발표된 고용보고서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월가는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4.3%보다 더 치솟을 경우에는 연준이 계단식이 아닌 엘리베이터식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률은 경기 후행 지표이고 한번 상승하면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연준이 통제적으로 강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9월 고용 보고서가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8월 고용 보고서는 그런데 이제 9월 초에 나오니까요. 이번 주에 좀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PC 물가 지표도 나올 예정이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죠. 어떤 이슈들에 저희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벌써 8월 마지막 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파월 의장은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긴 합니다만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나올 7월 PC 물가 지표를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7월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2% 오르고 전년 동기 대비 2.5%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이죠. 이에 앞서 목요일 저녁에는 2분기 GDP 성장률 전정치도 나옵니다. 2분기 GDP 속보치는 2.8%였는데요. 이에 대한 수용치가 나오는 겁니다. 월가에서는 수용치 역시 2.8%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이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은 목요일 새벽에 나오죠. AI에 대한 과잉 투자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AMD 등 후발 주자와 직수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 전 세계 클라우드 업체들이 AI 칩을 여전히 사들이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엔비디아의 높은 영업 마진과 성장이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향후 가이던스가 월가 예상치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나아가 훨씬 더 웃돌 수 있을지를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들 마켓 시그널에서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